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국의정신문의 논설위원이시고 청바지 TV 운영하시는데요. 자, 요즘에 그 지만원 박사 네. 그 얼마 전에 네. 감옥에 가셔가지고 참 안타까워하는 애국우파들이 솔솔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제2의 네. 지만원이 된다. 맞습니다. 네. 이게 너무 전통감하고요. 역사를 얼마든지 감옥에 쳐넣고 이렇게 해서 바꿔내고 자기네들이 그냥 막 써내려 가는구나. 이거에 대한 위기감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만원 박사님 이걸 시작으로 네. 전두환 대통령 명예회복 운동이 시작돼야 된다. 네. 네. 아, 이런 네. 생각을 공감을 해서 제가 이걸 한번 우리가 네. 이 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좀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회의를 세 번째 했고 저희가 이름을 졌습니다. 이 우파 운동으로. 아, 왜냐하면 이승만 박정희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제 딸이 제가 큰애가 첫째가 고3 요번 대학생 중2 되고 초등학교 3학년 되는데 박정희 기념관을 몇 번을 데려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잘했네. 네, 엄마 학교에서 배운 거랑 다른데 왜 이런 거야? 그럼.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정교조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봐봐, 엄마가 너네 잔소리하지. 근데 엄마가 너네 사랑이 안 사랑해요. 되게 엄청 사랑한대요. 근데 엄마를 잔소리한 얘기만 잔소리 그 목록만 해가지고 엄마는 잔소리쟁이다 이렇게 해서 역사를 남겼어. 엄마의 사랑은 다 뺐어. 80%를. 그렇게 기록이 남으면 어떻게 생각해? 그건 왜곡이네. 그래. 왜곡이야. 오, 적절한 비유네. 네. 그랬더니 네. 아 그래? 그럼 왜 왜곡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전복해야 되니까 오랜 기간 그렇게 해온 거야. 그럼 이거 전쟁이네? 이거 전쟁이야. 지금 너네 세대를 놓고 전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건 많이 좀 알려졌습니다. 네. 모두에게 침투되진 않았지만 이제 정교조교사들도 좀 쫄고 어쨌든 아 이거 우리 왜 안 먹히지? 이거 우리가 다 전복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조금 멈춰진 건 많은 우파에서 역사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더 핵심은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전두환 대통령 저희 세대부터는 사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기억이 크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그냥 독재자다. 왜냐면 저들은 운동권들이 자기네들 다 5.18로 그렇게 울고 먹으니까. 네. 5.18부터 지금 운동권들이 다 전두환 대통령 독재에 맞서서 자기들이 영웅화했잖아요. 5.18 만행을 저지른 악마화시키고 네. 독재화시키니까. 그래가지고 니들이 지금 이렇게 다 방송 언론을 장악하고 교육계를 장악하고 지금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에 여기까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전두환 씨라고 전두환 씨! 씨! 이랬는데 아유 내 진짜 TV 안에 때릴 뻔했어요. 니들은 어떻게 이렇게 와 진짜 싸가지가 바가지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무슨 일들이 있어도 공과 과에서 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MBC는 저는 해체돼야 돼요. 저 정도 수준이면. 폐간시켜야 네, 폐간시켜야 됩니다. 그 MBC하고 KBS하고 네. 합쳐도 돼. 왜냐면 너무 간첩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KBS만 해도 좀 쫍니다. 요번에 사장 바뀐데 이런 게 있는데 MBC는 이미 해체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움직임에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 네. 그리고 알릴 것들을 찐 이분을 만났던 분들은 저는 전두환 대통령 만나본 모든 분들이 전두환 대통령 너무 좋은 분이었던 얘기들을 다 한 30분 이상 하세요. 네. 그러면 얼마나 좋은 분이었길래 실제로 만났던 분들이 이렇게 다 추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두환 리더십 사실은 이제 정말 리더십이 재평가되고 그 지만원 박사님 쓴 거죠? 이게 지만원 박사님 네. 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뭐 몇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 일단은 명예회복 운동에 네. 제가 첫 바다로 했으면 하는 건요 지만원 박사님 책을 좀 사주십시오. 이거를 맞아요. 근데 이제 서점에서 팔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번호를 서점에서 안 팔아요? 지금 책이 나왔는데 왜 서점에서 안 팔아요? 아마 그게 이제 서점에 깔지를 않으면. 서점에 깔려 있지 않다면 아니 저 네. 인터넷 서점으로 살 수 있는 인터넷 서점에서 사실 수 있으면 사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지금 전두환 명예회복부터 이 운동 우파 운동의 이름을 졌는데요. 네. 바보 운동입니다. 바보. 우리가 바보였어요. 근데 바라 보는 현대사 바라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보는 현대사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개슴츠레 뜨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 맞아 뭐 누가 간첩이 근데 눈을 바로 보면은 보이듯이 우리가 바로 보는 현대사 바보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회원 가입을 저희 문자로
해주시면 제가 그 국장님 번호를 하나 띄워드릴게요. 나중에 편집에 예. 최정미 국장이고요. 이름 번호를 대보세요. 네, 010-9273 2117입니다. 네, 지금 하나 네. 좀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줘요. 네, 회원 가입하고 싶습니다. 네, 최정미 국장이고요. 010-9273 2117 2117번 2117 네, 여기로 네. 문자하셔서 저도 이 바로 보는 현대사 특히나 전두환 대통령 명예회복 운동 동참하고 싶습니다라고 보내시면 안내가 갈 거고요. 안내 문자 갈 거고 무료 회원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냥 무료 회원은 마음만 내가 함께해서 이 운동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고요. 몇천 원이라도 내가 네. 내겠다고 네. 낼 수 있는데. 그래서 만원 회원 회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만원 회원부터는 이 책을 보내드립니다. 아, 책을 네. 사는 사람. 전두환 대통령 책을 직접 집으로 보내드리니까 문자로 책 신청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회원으로 함께 활동들 앞으로 바로 보는 바보 운동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대변인. 있고요. 아. 예. 그래서 그 운동 단체 이름이 바보 운동. 네, 바보 운동 본부입니다. 아, 바보 운동 본부. 네, 아. 그래서 바로 보는 현대사로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뭐뭐를 할 거냐면 바로 보는 건 눈이잖아요. 그래서 활동을 뭘 하시 김신에 참가합니다. 가로하고 눈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의 우파의 눈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7,000명 모였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은요. 저는 입이에요. 대변이잖아요. 대변이요. 바로 말하는 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황교안 후보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황국리님. 황교안 후보도 아니, 요거랑은 아니지만 나중에 연결을 어떻게 하려고. 아직 안 네, 이건 아직 이멀바 안 됐습니다. 근데 뭘 할 거냐면 현대사를 다시 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쓰는 현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탄핵부터 현대사를 쟤네들이 엉망진창으로 썼는데 그 황교안 총리님 다 겪지 않았습니까? 탄핵 때부터 지금까지 이준석회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책으로 나와주면 그게 말 그대로 현대사입니다. 아무리 MBC가 장악하고 바꾸고 전교조가 바꿔도 당사자들이 지금 쓴다면 그래서 바로 쓰는 현대사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등등등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거니까 나는 손이 되겠다. 어떤 분은 발가락이 되셔도 됩니다. 나는 그냥 발가락이 힘. 아, 어떤 분 댓글 뭐, 쓰겠다 그렇지. 하면 손가락이 되겠다. 손가락이 그래서 저희가 재밌게 이제 왜냐면 우파 운동들 많이 했지만 그런 얘기들 하세요. 아, 나 몇 년을 여기서 고생을 했는데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너무 힘들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아스팔트에서 너무 춥고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즐겁고 재밌게 해야 됩니다. 네. 취미처럼. 그래서 하시고 그리고 이 지금 전두환 리더십 이 책을 여러분들 구매가 되면 뭘 할 거면요. 그 돈을 지금 영치금으로 전달을 할 거예요. 아, 지만우 박사님한테. 왜냐면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파에 계신 운동하다 가신 분들 외롭지 않게 우리가 안타까웠어. 네. 아, 혼자가 아니다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네. 당신 혼자가 아니고 어떻게 마음으로 안타까운 것은 혼자 외롭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생하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말 우리끼리라도 알아주는 것들이 너무 네. 필요하고 다음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활동, 이 운동을 저는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랬더니, 누나도 지마무는 박사님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딱 얘기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냥 누나 하나 탄압받고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걱정이. 그게 만 명, 10만 명이 네. 되면. 그래서 여러분.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필요한. 여러분의 10만 명의 회원이 있다면. 아유, 그럼 힘을 받는 못하지. 겁니다. 총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총대를 맸어요. 학교에서도 이상한 선생님이 있으면 제가 먼저 말을 했어요. 선생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 애들 막 벌벌 떨어요. 그 선생님 뭐냐 OHP로 얼굴을 때리는 분인데 저는 이제 단지 이 활동에 대한 젊은 세대의 선구자가 될 뿐이에요. 그 얘기만 하는 대상이고 바로 보고 저도 바로 올해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왜냐면 지금 다 막 줄 서 있고 정치한테 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각자 삶을 사는데 내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많은 것들을 지켜오셨는데 우리가 우파 활동가를 지켜야 되고요. 그렇죠. 지킨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이분이 감옥 갔을 때 우리가 빼내오려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어쨌든 돈도 이분이 정말 거기서 그래도 버틸 수 있게 해드리는 것. 네, 그런 운동이 저는 이제 우파 활동가를 지키는 활동이라 생각하고요. 전두환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재평가하는 네, 재평가를 하고, 현대사에, 그리고 이분이 쓴 책 중에 지금 전두환 회고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이, 재출판금지가 돼가지고. 전두환 회고록이 지만원 박사가 쓴 책. 그거 말고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쓴 회고록이 있어요. 그게 직접, 네. 지금 출판 금지가 돼 있습니다. 아. 거기 얼마나 저들이 두렵겠어요. 거기에 많은 사건이 다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아놔가지고 지금 중고서점
뭐 중고나라 이런 데서 그 30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그만큼 어이구. 보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아예 못 보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저는 이 타이밍을 그대로 봅니다. 일단 다음번 5.18 때까지 우리가 이거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10만 명의 회원을 모아야겠다. 네, 10만 명이 함께라면 저는 역사를 이승만 박정희를 바꿔놨듯이 어느 정도 전두환 대통령의 재평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운동권 세력, 주사파 세력들이 감옥을 갈 때가 올 겁니다. 네, 보내야지. 그때 전두환 대통령 재평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니들이 그 난리쳤던 니들이 북한 세력이었네. 왜냐하면 전두환 대통령 그때 그 백담사에 계실 때 찾아가서 만나셨던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셨대요. 너 이렇게 간첩이 내 주변까지 한마디로 대통령실 안에도 간첩이 이렇게 많은 줄 상상도 못했다. 그걸 다 파악하고 백담사에 가셨대요. 그들이 나를 흔들고 그것들이 이 나라를 흔들고 향후가 너무너무 걱정된다. 그걸 백담사에서 얘기를 하셨다는데 파악을 다 하셨다 그래요. 예, 네, 어느 정도. 근데 그걸 안고 가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너무 저희 이제 이 바보 운동본부에서 할 일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이 바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보는 운동인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국민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계몽이 되고 하면 그 지금 유골이 어떻게 집에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장롱에 있습니까? 그게 너무 뼈 아프고, 윤상현 의원님이 어쨌든 전사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간첩들도 지금 저기에 묻혀있대, 현충원에 묻혀있대요. 우리가 명단을 몰라서 그러지.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어떻게 그거를, 저 현충원에 못 묻게 하는 이런 아니, 말이 됩니까? 전두환 대통령 유언이 그거 아니에요? 네. 저기. 전방에 네. 전방 어디에 난 묻어서 네. 북한 우리 전우들을 하고 싸울 네. 수 있게 거기 그거 하나 뭐 정말 못해줘 그거를 아니 그거 하나 네. 못해주냐 그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 그건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게 국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내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010 9273-2117로 네. 난 손이 되겠다. 우파의 발이 되겠다. 되겠다. 나는 눈썹이 되겠다도 괜찮습니다. 그냥 붙어가 있어도 돼요. 되겠다. 손가락이 되겠다. 네. 나는 콧바람이 되겠다. 네. 써주시면 저희가 그 이제 손의 대표를 또 한 명 만들 거고요. 발가락의 대표를 만들 거고 그 모임을 할 거예요. 저는 입입니다. 소규모 이제 그룹들이 네. 있네. 네. 총본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트별. 그 파트별로 일을 할 겁니다. 발본부는 행동파들이고요. 입은 말하는 귀도 사람들. 듣는 귀는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가락은 댓글도 하는 분들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합심해서 재밌게 이 바보 운동을 이제 전개해 나가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은 방금 전 말씀드린 010-9273-2117로 문자해서 네, 문자해서 가입하겠다 네. 이렇게 김신혜입니다. 손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입니다. 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발 모임 다 나중에 이제 콜라보도 할 거예요. 손발 모임도 모이고 또 입코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재밌게 한번 네, 이거는 제가 올해 안에 네. 매달 목표를 두고 그리고 그때 방송 또 하려고 해요. 중간중간 회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드리고 보고 드리고 예.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현충원에 제대로 가실 때까지 우리가 이 운동을 이제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봉규 TV가 함께 이걸 합니다. 네, 전두환 네. 리더십의 재평가가 네. 이루어져야 하고요. 네. 이 책도 많은 이 책도 네, 관심 가져주시고 예, 서점에서도 구매해 주시고 예. 또 우리 여기 가입하면 이, 예, 이 운동을 해주시면 네. 준대니까 네,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만훈 박사님 네. 그 억울하게 20년간 네. 연구한 거를 학술로 아. 발표를 했는데 이놈들이 저들 입장에 하고 그러니까요. 다르다고 지들이 치명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옥 보낸 이거 에휴. 이것도 반드시 바로잡고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MBC 해체 운동까지 네. 여기서 같이 이어가야 됩니다. MBC 해체 네. 운동까지 같이 MBC에 이어서. 정말 뭐 너무 많이 뿌락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정상화시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오셨지만 또 이 분야별로 왜냐하면 가드 취미도 맞는 사람끼리 모이면 그럼. 더 시너지가 나잖아요. 입이 저는 입인데 귀를 잘하시는 분들 모임에 가면 그렇죠. 또 아우 쟤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이래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는 또 힘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모여서. 네 장점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우리 네. 전두환 대통령 명예회복도 하고 바보 운동 여러분들 많이 네.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네. 바랍니다. 김신혜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